무구를 쌀로다가 사용하시는 분, 엽전을 사용하시는 분, 대신방을 흔드는 분이 있고, 거기에 부채. 이 모든 행위는 청하는 거야, 신령님을. 그 제자들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멋있어, 내게 최고야, 이건 잘못된 거야. 안녕하세요. 꽃님들 되게 궁금했죠? 어디 가면은 뭐 부채 탁 피고 뭐 이러고 이제 방울도 막 흔들고 하는데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예전에 만신들의 고전적인 클래식한 전통으로는 쇠소리.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방울을 흔들고 징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 소리. 장구의 궁채는 하늘을 울리고 징은 땅을 울리고 방울은 열두 대신을 부른다. 신을 청한다. 청배. 그래서 방울 부채를 흔드고 부채는 보통 열두 대신 그러니까 만성수 부채가 있고 대신 부채, 뭐 동자 부채, 칠성 부채, 일월 부채, 기타 등등 종류별로 있지만 그래도 부채를 흔드실 때는 열두 대신 부채, 만성수 부채를 아마 아기 시들은 많이 이렇게 원당에서 흔들고 또 방으로 흔들죠. 예, 저 같은 경우는 방울 부채로 흔들지 않고 그냥 볼펜을 들고 이름을 쓰면서 그냥 쭉 얘기를 서술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엽전을 흔드는 사람도 있죠. 네 집에 불리동 성수, 외기동 성수가 있어. 열두 대신 암양 써서 엽전 탁 흔들던 그런 할머니가 있어 이러죠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테크닉이야, 스타일. 그러니까 쌀점을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쌀을 또 이렇게 탁 뿌려가면서 손가락으로 확 있어 보이잖아. 나는 좀 그런 걸안 하거든. 이렇게 막 놓고 뭐 네가 뭐 때문에 왔구나, 뭐 때문에 왔구나 이제 하죠. 그러니까 쌀점으로 이제 그 무구를 쌀로다가 사용하시는 분, 엽전을 사용하시는 분, 대신방을 흔드는 분이 있고 거기에 부채.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는 청하는 거야, 신령님을. 이렇게 환으로 다 모셔져 있지만, 할아버지, 뭐, 홍길동이가 왔어요. 몇 년생, 몇월 며칠이에요. 이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십시오. 이렇게 청하는 애기들의 예법이고, 이제 그게 스타일이 굳어지면, 방울부채를 꼭 들어야 점이 나오는 습. 자기만의 습관이 되죠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동 때부터 이렇게 대신상 펼쳐놓고 A4 용지, 볼펜, 방울, 부채, 뭐 기타 등 염주 막 엽전 쌀 해놓고 우리 신엄마가 네가 원하는 걸 집어라. 근데 저는 볼펜을 딱 잡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는 글문이 암양 써서 글문 쪽, 글문 신장님, 글문 할아버지, 글문 도사님 이런 분들이 암양을 서 있으면 거동을 좀 많이 하면 저 같은 스타일이 되고 열두 대신 할머니들이 좀 많이 주장이고 몸주이시고 이러신 분들은 방울부채를 선호하기 때문에 꼭 흔들어야 점사가 잘 나오고 영험하다는 아니다. 우리 콘님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? 다른 거 없어. 그냥 그 제자들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멋있어, 내게 최고야, 이건 잘못된 거야. 그러니까 그 스타일대로 그냥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 애기씨들, 꽃님들,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, 다 가족마다 복록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사랑합니다.